두분 대변인이시니까 서로 자주 만나시겠죠? 예. 상임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렇습니까? 네. 오늘 본회의에서 안철수 의원의 첫 공동대표, 원내대표 연설이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, 원내대표 연설이 아니고 정당대표 연설이 되겠네요. 네, 네, 대표 네, 연설. 네. 정당대표 연설. 그 자리가 좀 시끄러웠습니다. 뭐, 여러 가지 이제 하는 동안에, 예. 연설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야유도 좀 나왔었던 것 같고, 그 와중에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. 안철수 의원이, 기독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? 왜 대선 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? 뭐, 충정이십니까? 월권이십니까?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예. 좀 어떻게 보세요, 우리 김태훈 원내대변인. 뭐, 이런 안철수 의원의 이런 오늘 원내대표 연설 내용에 대해서. 그건 적절치도 못하고 무례한 거죠. 왜냐하면은, 예.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했다고 하더라도, 그건 그 정당을 대표해서 또 그 정당과 함께 한 겁니다. 네. 그랬으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그 사과하라고 그러니까,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당을 대표해서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때 사과를 한 거거든요. 그것을 사과하라고 그래서 정당을 대표하는 분이 사과를 국회에서 했는데 그걸 월권이다 아니면 뭐 충성이냐 이거 뭐 때문에 야유 비슷하게 얘기하고 그건 예의가 아니죠.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아직 그 정치 초년생이라 그런 부분들을 분간을 못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입니다. 되게 원내대표 연설을 글쎄요. 청와대와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? 우선 이 문제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. 대선 당시에 기초선거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당사자들은 박근혜 후보, 문재인 후보, 또 후보가 되지 않았지만 안철수 지금 저희 당의 대표 이렇게 세 분이란 말이에요. 당사자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정치 현안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했던 당사자인 또 집권 세력의 어떤 당선자인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발언에 대한 뭐 정당 공천을 하시겠다든지 또 안 하시겠다든지 뭐 새정치민주연합 뭐 싫어서 정당 공천제를 뭐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당사자가 아닌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적절하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적이셨고 새누리당에서 아니면 대통령께서 그 입장을 빨리 밝혀달라 뭐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뭐 그런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? 저는 뭐 그냥 중립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. 그러니까 여권의 대표 자격으로 뭐 사과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? 저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.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분이 새정치연합 쪽에 어떤 책임감 있게 어떤 뭐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전혀 있지 않아요. 지금 현재 새누리당이 보면 청와대의 어떤 눈치를 보고 있고 모든 결정은 청와대에서 뭐 고개를 뭐 끄덕여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네, 그렇기 때문에. 저희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대통령께 지금 안철수 당 대표께서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대화를 원한다. 대통령의 생각이 어떠십니까? 듣고 싶다. 지금 선거는 이제 곧 후보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저희 당 입장으로서는 지금 전국의 후보자들이 한 3천여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. 알겠습니다. 그럼 그 얘기부터 하죠. 그럼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대통령이 한번 이 문제를 포함해서 신당 새로 이제 시작됐는데 한번 만나 주실 수는 없는 겁니까? 근데 적어도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지금 새로운 정당을 뭐 사실은 합당이지만 했지 않습니까? 그랬으면은 이제 민생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지금 북한과의 그런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고 대통령과 만나자고 하면은 뭐 언제든지 뭐 동의하고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은 기초공천 폐지 이 문제를 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
지금 우리 그 윤석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아마 국민도 그건 못 받아들일 거예요.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청와대에서 끄떡거리면은 뭐 끄떡이면은 뭐 당이 움직이고 네. 이건 뭐냐면은요.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 국회에서 정당 대표 연설이거든요. 한 것은 뭐냐면은 그 정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갖고 있는 국가 운영에 대한 그런 생각과 방향 이런 그 의사 이런 부분들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또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. 또 그 사회적인 인식을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거거든요. 그건 그래서 대부분이 정당의 당 대표든가 아니면 원내 대표든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. 사실은 이번에는요 원내 대표들이 하는 그 이제 그 당의 이제 대표로서 하는 그런 연설이었어요. 그런데 새로운 그 이제 신당이 되고 하니까 안철수 대표한테 전병헌 원내대표가 양보한 거죠. 얘기는 뭐냐면은요. 그 정당을 대표해서 정당의 대표성이 있는 얘기입니다. 이건. 그러니까 원내대표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인데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아이가 이제 각 당을 대표해서 이제 하는 그렇습니다. 얘기다. 그렇습니다. 이 말씀이신데 네, 어떻게 하죠?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, 뭐, 새누리당, 뭐, 우리 김태흠 대변인께서 서운할지 모르지만,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여러 가지 지침이 떨어져야 새누리당은 움직입니다. 실제적으로. 그 아니시라고 지금. 네, 그건 국민들이 판단을 내리고요. 외눈박이로 보는 분이죠. 더 이야기를 리얼하게 하자면,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지시를 받고, 또 이렇게 저렇게 해 나가는 당이 지금 새누리당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우려 대표님도 있고 황우려 대표님 또 최경환 원내대표님 계시지만 이제까지 저희들이 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이후로 일들이 안 진행이 안 돼요.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는 김상현 전 대선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. 평 의원이 대통령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하셨대요. 그때 당시에. 뭐 한 4, 50년 전 이야기죠. 박정희 대통령은 그 의원님을 불러서 만나셨다고 대화를 하시고. 맞습니다. 그 말씀 예. 가끔 하시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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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견고하게 어떤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국민의 반가량이 야당을 지지를 했고 안철수 당대표가 야당의 반에 어떤 야당의 어떤 당대표란 말이에요. 그러면 뭐 민생도 좋고 어떤 문제든지 더구나 지금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기초선거는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벌써 지금 그 말씀을 우리 쪽에서 전달한 지가 꽤 됐다면 이건 뭐 어떻게 뭐 하시겠다든지 안 하시겠다든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뭐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통, 소통하지 않는 이런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. 현재 국민이 판단할 문제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집권당입니다. 그래서 당과 소위 그 국정 운영을 하는 그런 대통령과 소통이 필요한 거 그렇죠. 그 부분을 외눈박이 형태로 보는 눈으로 봐서 대통령의 지시만 받는다라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국민이 이제 판단할 문제고요. 다만 지금 그 민주당의 입장이 참 그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는 공천 폐지 약속을 했지만은 그 부분이 우연 소지도 있고 오히려 더 부작용도 많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천제 유지를 하겠다. 그 민주당에서는 공천제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폐지하고 가면 되는 거고요. 우리는 유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국민들 판단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.